어, 그거 만지면 어떡해? 왜 어디 뒤는데? 어디 만졌어? 잠깐 잠깐. 여기 어떡해? 아, 불인데. 아이고. 불에 탔어? 근데 차갑대. 아유. 완전 부풀어 올랐어. 거기를 뭘로 도인을 꽉 잡았어? 손을 이렇게 댔어. 놀랬지, 도현아. 도현아 이제 됐어. 이제 얼음 좀만 하고 약 바르면 돼. 약 바르고 밴드하자. 도현아 용기 있네, 용기 있네. 오빠 호흡 시켜봐. 호 보자, 여기만 그랬어? 어, 지금 거기. 호호호호그 와중에 호. 걱정은 되는데 우린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당황한 티를 내가 안 보여주려고 해요. 근데 오히려 이렇게 무관심한 척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그냥 머쓱해지면서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더라고. 육아 전문가도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. 이런 건 배워야겠네요. 애들이 더 놀래. 대신 마무리는 해줘야 돼. 대견할 만큼 네가 잘 이겨냈어, 잘 견뎌냈어, 아픈데 잘 참았어 하고 이제 마지막 그 다독여주는 건 마무리는 해줘야지. 궁금하게 형 그러면 진짜 속으로는 그래도 좀 놀라요? 아 속으로는 놀라지 않은 척 하시는 거예요? 그렇지. 남의 애냐? 그럼. 아 이거 당연한 거지. 우문현답이구나. 아니, 그리고 남해라도 넘어지면 지나가다가 걸어가다가 누구 아니 좀 진짜 연기자인 게 티가 너무 안 나서 50 넘으면 또 반응 속도가 좀 떨어져요. 그런 것도 있어. 그지 아시잖아요. 인정합니다. 50 넘으면 좀 이렇게 그러니 나는 뭐 오죽하겠어. 인정. 이제 뜨거운 거 조심하자. 네. 네. 되게 또 잘하네. 뜨거운 거 만지면 돼요 안 돼요? 안 돼. 구급병 아닌가요? 왜? 좀 아파? 조금 아파. 아프면 구급차를 타야지. 아니 많이 아프면 구급차인데 조금 아프면 안 돼. 얼만큼 조금 아픈데? 이만큼 조금. 조금? 이만큼. 다행이네. 그럼 구급차는 안 타도 되겠네? 네. 아유 이쁘다. 애교도 있고 너무 귀엽다. 누나가 있어서 그래. 아, 맞아 누나 있어서 그래 맞아. 고기 고마워. 고기 봉사활동 가서는 밥은 어떻게 먹어? 밥이 문제야. 그 팀에서 막 해서 주나? 도시락 거의 뭐 도시락 개념으로. 근데 뭐 밥이 뭐 좋겠어. 거기 완전 그러니까 지진으로 다 무너졌으니까 어디 큰 벌판 공터 같은 데다가 그냥 광활한 운동장에 그냥 거기 다 모여서 살고 있는 거지.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. 그 제가 적십자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데 네, 그 튀르키예 작년 초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맞아요. 일어나서 그럼 큰 피해가 났지. 그게 지금 지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상황은 어떤가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구호 활동을 한 5박 6일 갔다 왔어요. 아이고 이거 바쁜데 야 네. 큰일하고 왔다. 우리 형님 멋있다. 그래서 지금 그때 피해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컨테이너 단지가 형성이 돼서 살고 있고 이제 저 단지 안에만 저 컨테이너가 1,000개가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지금 만나고 저랑 악수하는 형님이 지금 나이로 62이에요. 근데 둘째를 60에 낳았어요. 60에 낳았어요. 그래서 내가 지진 나기 바로 전에 낳았구나. 트리키의 꽃중년이네요. 그래갖고 내가 그 60에 둘째를 낳았어. 나오는 비교가 안 돼.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나중에 이 힘든 상황이지만 일단 아버지가 건강을 좀 잘 챙겨서 그렇지. 아버지가 맞아요. 건강해야 애들 이렇게 잘 키울 수 있고 우리 나중에 애들 결혼하는 걸 꼭 봐야죠. 그랬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더니 자기한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글쎄. 그럼 6일 동안 월화수목은 어떻게 하냐 그럼 애들? 학교를 유치원 가는 거 딴 건 괜찮은데 아침에 지금 수연이 가는 거랑 도연이가 아침이 문제네. 그러니까 저녁은 상관없어. 저녁은 상관없는데 근데 그 자기 공연 때 내가 혼자 해보니까 저녁에도 상관이 있던데? 되게 힘들어 저녁에도 생각보다. 오빠
나가고 나 혼자 애들 볼 때 되게 힘들어. 나도 힘들어. 저녁 만들고 또 다 애들 씻고 뭐 하고. 아. 이미 알고 있어. 다 유경험자들. 애들 냉동실에 애들 먹을 거 해줄 거 뭐 남아 있어? 냉동실에? 나 없는 동안. 냉동실에 생선 말고는 없어. 생선 해주고 고기. 생선 구워주고. 고기 구워주고. 아무래도 이제 두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등교 시간만에 하더라도 아침 챙겨 먹이랴 또 옷 챙겨 입히고 뭐 아이들이야 뭐 아빠 보고 싶어 뭐 이 정도 감정으로 끝나는 거지만 실제 아내는 이제 거의 6일을 풀로 그냥 도맡아서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. 생각보다 혼자 육아한다라는 게.